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상태. 그런 그녀가 찾아간 것은 은행 까는 일을 하는 작업장. 그녀는 이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었다. 일은요 깔끔하게 잘하셔요. 잘하고 저기 뭐야 뭐든지 하면은 잘 깔끔하게 해요. 사장님 갈게요. 은행을 까서 버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기에 하루 꼬박 10시간씩 일을 한다는 한혜경. 이렇게 해서 버는 수입은 생각만큼 많지 않았는데.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뭐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뭐 그 정도. 예. 수입이 더 좋고 예. 안정적인 일이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좀 있으세요? 면접에서 많이 떨어져요.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면접에서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접에서요? 네, 면접에서. 딱 보아도 능숙한 솜씨.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은행 까는 일만큼은 거의 달인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일거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취업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교차로는 왜 보고 있으세요? 정식으로 취직을 하고 싶어서 있나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게 어떤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을 하고 내가 벌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게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나 할까? 뭐 그런 거. 과거 본인도 놀랄 정도로 심각했던 외모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그녀. 때문에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활기를 되찾은 요즘 건강 역시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제가 운동 시작한 때가 좀 되는데 거기 가려고요. 운동하러. 어디로 가세요? 공원 있어요. 여기서 조금 걸어가면 돼요. 선풍기 아줌마가 아닌 여자 한혜경으로 살기 위해 운동 역시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 한 걸음 한 걸음 보통 사람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혜경. 앞으로 그녀에게 밝은 미래만이 존재하길 진심으로 응원해봅니다.